이거는 이제 무조건 CG에 뭐가 있어요? 식상이 있잖아. 그렇죠? 이 CG에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그 세력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? 그래서 뭐가 뭐를 제압해야 돼? 금수가 목화를 제압해야 돼. 무조건. 근데 이제 그러면 무토는 어떻게 했어? 무기압으로 잡았죠? 무토는 요 개수로 잡았어. 무기압으로 잡았는데 병화는 못 잡았죠? 병화는 못 잡았어. 병화를 못 잡으니까 적포 구조가 안 되죠? 그러니까 무슨 운이 좋아, 이런 사람들은. 그 이 세력으로 보면 일단 세력은 금수운이 길하다.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력은 잡는 거야. 사주를 딱 보면 기본적으로 세력부터 잡아놔. 그리고 다른 게 있으면 이제 다른 거로 가는 거야.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? 금수 상관격이잖아. 금수 상관격에 뭐를 봤어요? 일단 관을 봤어. 관. 그래, 금수 상관격에 관을 봤기 때문에 기한 사주인데 일단은 이 관이 뭐야? 허투했죠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관을 해드려도 오래 못하고 또 허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병화가 또 얼리 들어가 버려. 술토로 들어가잖아. 그렇죠. 술토. 그래서 이 병화가 또 술토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저기 안 하다. 우선 이제 그 다음에 또 수목상관격도 있지만 이 사람 사주에 재가 없죠. 재가 없을 때는 뭐라고 그래서 식상이 재라고 그랬죠. 그러니까 뭐야? 식신 생재격도 된다. 식신 생재격. 식신 생재격이니까 언젠 이 사람은 식신 생재격이니까 기업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기업 같은 데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. 그리고 이 관을 완전히 못 잡으면 관이 뭐야? 재잖아. 그러니까 공직은 아니고 이 관이 재가 된 사람들은 대개 직장 생활한다. 직장. 대개 직장 생활해. 그 다음에 이제 식신 생재격이니까 언젠가는 또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관이 재가 됐으니까 자가 식상이 또 재죠. 그러니까 시상에 재가 있는 사람들, 시상에 재가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다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이 사람이 뭐야? 식상이 뭐를 차고 있어요? 인성을 차고 있죠.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다가 어떤 조직에다 내가 제공해 주는 거야. 어떤 조직에 제공해 주고 자자가 복음으로 주위로 왔죠. 열리는 못 얻더라도 여기 시상에 식상이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? 시주도 주위가 되잖아. 그렇죠? 자자. 그러니까 자가 돈이 인성을 깔고 있는 돈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초년에 뭐를 해? 처음에는 직장생활하게 돼 있다. 직장생활.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식신 생기니까 운이 바뀌면 자기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. 이게. 관이 재야.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정한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식상이 이렇게 왕해가지고 식상이 주로 이 제압수단인 사람 있죠. 그래서 제압수단인 사람들은 대개 보면 다재다능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식상이 왕해가지고 그 식상이 어떤 제압수단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 대개 머리도 좋고 그 자기 아이디어나 지식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야. 이런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머리가 팽팽 돌기 때문에. 식상이 주요 제압수단인 사람들이 되게 다재다능해.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좀 직장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되게 재수 막 여기가 남들보다
지 마음에 안 드는 학교,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자기 수준에는 또 안 맞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또 재수도 하고 뭐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학교도 몇 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. 머리가 재주가 좋으니까. 그래서 식상이 아주 왕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사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아. 자, 진운이 왔다. 이 사람은 무슨 운이 좋다고 그랬어요? 금수운이 좋다고 그랬죠. 그러니까 진운은 무슨 운이야? 금수운이죠.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걸 못 잡고 있는데 진술 충무했고, 이게 관고지만 관이 재가 됐으니까 재고죠. 재고 열으니까 돈 번다.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돈 벌으면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돈 버는 운이 오면 승진 됩니까 안 됩니까? 되는 거야.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관이 들어오든 재가 들어오든 인성이 들어오든 승진 되는 거야. 꼭 관이 들어오고 인성이 재가 들어와도 승진 되는 거야. 왜? 봉급이 오르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. 항상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봐야 돼. 이 사주를 그냥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봐야 돼요. 그런 이제 식신생재인 사람들은 이제 퇴직을 한다든가 직장 생활 그만두면 자기 사업하게 돼 있어. 왜?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. 그리고 되게 직장 생활 오래 못 해요. 식신생재격들이 직장 생활 오래 못 해. 모르겠어요. 어떤 저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갖고 막 사장까지 올라가고 하는 경우는 하는데, 그러고 또 나와가지고 또 해. 다른 데 가서.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있는데, 되게 뭐 이렇게 밑에 직장에서 뭐 이렇게 해. 그런 거 못 해. 그리고 또 윗사람하고 다툼이 많아요. 왜? 윗사람이 내 만큼 생각을 못 하니까.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못 하는 거예요.